이거 이벤트 보상 장비 이거예요. 미사일 트럭. 이거 맞출 수 있나요 이거? 솔직히. 가능은 한데 일직선으로는 못해요. 아, 예. 직사 사격은 안 돼요. 이게 써먹을 수 있겠어요. 예능용이요? 아, BR이 3랭크면 BR이 어떻게 되노? 저게 카츠샤가 2.3이니까 아, 예. 2에서 3 사이인가? 2.7이구나. 2.7이니까 그쯤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. 예. 아, 호박님 어서오세요. 그냥 장난감이다. 자, B3112 다연장 로켓 3랭크 프리미엄 장비 볼장비 로켓 직사 가능. 방어력은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. 300mm, 예, M31 무유도 로켓. 300mm면 그 뭐냐 수트럼 티그가 350이었나? 거진 수트럼 티그급인데 연사가 가능한 거네. 그런 거죠. 네. 수트럼 티그인데 연사. 수트럼 티그가 85, 83. 아, 383. 그러니까 83mm 더 크네요. 대신에 얘는 연사, 300mm인데 연사, 12발. 12발입니다. 380mm를 한 발 쏘는데 오래 걸리는데 저건 300mm짜리인데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니까 연사는 빠르겠죠. 아마 한 번 다 쏘고 나면 또 탄약을 장전해야 될 겁니다. 그럴 것 같아요, 느낌이. 자. 카츠샤도 다 쏘고 나면 베이스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.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장비예요. 그러니까 예능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번에 그 이벤트 보상 탱크니까 한번 뭐 노려보십시오. 지상전 하는 사람은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안 되면 골박하면 되는데 이거는 골박하는 가격은 좀 싸. 너무 비싸요. 그러니까 골박하는 가격은 비싸더라고요. 골박 가격 원래 999였는데 이게 699더라고요.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?